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소니 A9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실 캡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캡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존 코리아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소니에서는 이제 소니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그 소니와 업무적인 제휴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벼운 경량화된 익스프레스 버전을 배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좀 사용하다 보니까 캡처원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부 뭐 스튜디오 세션을 위한 연결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익스프레스에서 아마 제약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제약이 안 되는지는 아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사용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네이버에서 페이존 검색하시면 페이존 코리아가 있고요. 접속하셔가지고 볼까요? 다운로드 캡처원을 가시면 캡처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들이 존재합니다. 캡처원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 버전을 구매하시게 되면 39만원, 얼추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캡처원 프로 4 소니, 프로가 아니라 캡처원 4 소니 익스프레스잖아요.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69,000원이니까 UV 필터 하나 사시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지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보시면 캡처원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카탈로그로 가시느냐, 세션으로 가시느냐. 뭐 제 추천은 세션이 좀 더 낫고요. 이유는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룸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세션은 그 쉽게 생각해서 시스템 영역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탐색기창을 보시는 거랑 같아요. 제가 원하는 폴더로 바로 들어가서 사진들을 바로 보고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이게 전 좀 깔끔하고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유저마다 좀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아마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카탈로그 부분이 좀 더 유용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폴더를 보는 영역이 있고요. 시스템 폴더, 그리고 기본적인 노출값이나 여러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제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조색, 뭐 컬러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화이트 밸런스, 또는 색편집기라고 해서 일부 색상만 별도로 편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킹 기능도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과 좀 유사하겠죠. 그리고 포토샵을 굳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브러쉬 형태로 가셔도 되고요, 또는 그라데이션 필터 형태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여러가지로 작업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렌즈 보정이라던가 메타데이터 키워드 보시고, 이 부분이 좀 독특한데 캡처원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특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결 촬영이라고 해서 테더 촬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카메라가 촬영하자마자 그 데이터를 바로 컴퓨터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 파일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 1번 파일을 제가 보정을 했어요. 그 같은 사진을 또 2번 파일로 찍었을 때 1번에서 보정한 설정값이 2번 파일에 자동으로 입혀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서 상당히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튜디오 세션에서 좀 자주 사용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야외 촬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스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캡처원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트룸보다는 제 기준이지만 아무래도 캡처원이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 부분은 더 깔끔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색감이 정색성 부분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은 직접 만져보시면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셨을 때, 자, 기본적으로 레벨 부분이 있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노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뭐 하이라이트 또는 섀도우에 대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명도, 제가 쓰는 것들은 보통 이제 흑백까지선 요 정도만 보고 있는데, 캡처원이 좀 재밌는 부분이 이런 메뉴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플로팅해서 따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라이트룸은 요 순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지잖아요. 근데 캡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위부터 아래로 쭉 세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맥북 프로 이제 15인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27인치 환경 또는 윈도우 환경으로 좀 크게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전에 이제 몇 개 올린 사진들도 있고요. 저희 집 고양이 사진도 있습니다. 어, 준비되어 있네요. 좀 재밌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광주 ACC 아시아 문화 전당인가요? 그쪽에서 촬영을 한 것들이고요. 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진들은 다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패널에 제가 보정한 설정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흑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히 채널을 낮춰서 한 것들이 있고. 자, 이 사진 하나 봅시다. 일단 노출값은 전체적으로 노출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쉬운 얘기죠. 노출과 아래에 있으면 밝기가 있는데 노출은 조금 올려도 전체적인 밝기가 확 올라가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난다. 조금 더 섬세하게 노출값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당 부분을 잘 잡아서 조정하신다면 꽤나 디테일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고요. 뭐 대비는 가장 뻔한 얘기고 살짝 올려볼까요? 그리고 채도 부분은 조금 유저들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캐논을 쓰다가 소니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채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를 좀 줄이시면 그 갭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캡처원의 채도는 그 라이트룸과 ACR에서 보여주는 채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짝 낮춰주시면 잡색 부분을 좀 숨겨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채도를 좀 더 낮춰서 사용하는 편이고, 물론 채도가 떨어진다는 건 약간 액센트가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가 살짝 멍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포토샵 후속 작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비나 부분 조정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그래도 임팩트 있고 깔끔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냥 0으로 두셔도 사실 무방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이 있는데 HDR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죽여줄 것이냐, 역으로 섀도우 영역을 확 끌어올려줄 것이냐. 물론 임계값을 나름 좀 지정해서 보자면 각자 한 50 정도가 넘으면 사실 좀 이미지가 깨지는 느낌을 좀 과하게 받으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시지 않도록 촬영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과보정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예요. 선명도 조절하시는 것도 있고, 아래는 흑백을 이제 채널별로 레드 채널 뭐 또는 그린 채널 나눠서 작업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가시면 이제 컬러 밸런스라던가, 그렇죠? 색 편집을 한다던가 특정 색상만 따로 잡아서 잡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킹 기능, 옆에 넘어가면 렌즈 보정, 그러니까 렌즈의 왜곡된 범위, 회절 그리고 색수차, 이런 부분도 잡아서 보정이 가능하시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플 프린징, 키스톤 부분, 뭐 회전이나 크롭 부분 여러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사실 라이트룸보다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제반적인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캡처 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PC 자체가 서버가 되는 형태로 그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기본 특성 카메라의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좀 건드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제거, 뭐 노출, 가나다라 수준을 쭉 있네요. 모아레 조정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은 상당히 많아요. 다만 익스프레스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몇몇 기능들은 제약이 되어 있거나 사용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프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69,000원이면 사실 엄청 비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A9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데 거의 400-500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사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유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연결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 촬영이 사실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업적인 스튜디오 환경에서 쓰다 보니까 이 테더 촬영, 연결 촬영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연결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아웃 로케이션이 아니라 인사이드, 그러니까 인도어 스튜디오 쪽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USB 형태의 테더 케이블을 사용해서 카메라와 PC를 연결하게 되고요.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가 바로 PC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촬영하실 때 카메라에 보이는 색감이랑 컴퓨터로 들어갔을 때 색감이랑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질감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들 하시고, 근데 그 갭을
단박에 줄여주기 때문에 촬영하자마자 그 촬영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캡처원 연결 촬영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파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1차 A 파일에 대해서 색감을 잡아놨다면 그 다음 2차 촬영 B 사진을 촬영을 하셨을 때 그 A에 썼던 설정값이 바로 자동으로 그 다음 사진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보정된 결과물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처럼 이제 딱 정확하게 정색성을 가지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유용할 수밖에 없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색상 값을 교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디테일이 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게 아닐 거고 소니와 캡처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만져보시고 사용을 해보셔야 아무래도 좀 더 이득이 있을 겁니다. 자, 캡처원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 소니 A9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또는 해당 리뷰에 대한 파트들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